이 대표의 입장 살펴보시죠. 자, 김성진 대표 측은 형님처럼 모시는 국회의원과 기업인을 거론하며 박근혜 대통령과 연결 힘써보겠다라고 이 대표가 얘기했다라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걸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대표는 없는 시계를 요청해서 구해줬다고 한바탕 하더니 오늘은 누구 이야기하는지, 국회의원, 기업인이라는 사람 이름이나 들어봅시다. 내가 형님처럼 모시는 국회의원 누군지 이름 까라. 이 대표는 나름 자신감을 또 보이는 듯한 SNS를 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8월 15일에 처음 선물되었다는 시계를 7월에 저에게 요청했다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존재하지 않는 시계를 요청했고 나는 그걸 전달했던 거냐? 라고 이 대표는 시계 제조 일자를 주장하며 반박을 하기도 합니다만, 정익준 변호사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왜냐하면 새로운 주장들이 지금 현재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제기가 됐고,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는 이제 수사기관이 입증을 해야 할 몫인데, 네네. 문제는 윤리위 아니겠습니까? 네네. 윤리위에서도 지금 이 과정을 다 볼 수밖에 없을 텐데, 윤리위의 선택은 지금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고, 네.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은 윤리위원회의 판단은 그 원래 이제 수사기관이나 법원, 형사법원에서의 판단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일 때에만 유죄 판결을 할 수 있다라고 형사소송법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국민의힘 그 윤리위 규정을 갖다 봤더니 윤리위 규정은 그렇게까지 엄격하게 되어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당의 위신에 심각한 뭐 그 해를 끼칠 정도이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징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형사처벌은 어떤 사람을 전과자로 만드는 것임에 비해서 윤리위의 징계는 가장 가벼운 경고부터 해가지고 당원권 전지 예. 뭐 3개월,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말실수 좀 했다고 해가지고 뭐 그 이후에 것도 있었지만 3개월 일단 정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요건이나 효과나 이런 부분들이 그 형법하고는 사실 상당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사안 가지면은 윤리위에서도 적극적인 어떠한 그 결과를 도출해낼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강욱 의원은 3개월이 아니라 이제 6개월. 6개월이었어요. 예예, 6개월. 아, 정정을 하겠습니다. 6개월. 굉장히 중한 징계가 나왔죠, 최강욱 의원은. 그런데 김용주 의원님, 예. 이게 이제 한 사람의 정치인의 또 젊은 당대표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 생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윤리위에서도 매우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 입증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예컨대 20여 차례 접대를 했다라는 일방적 주장이 정말 사실인지, 이 대표가 한 차례 접대를 받은 건지 성접대를 받은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일단 한번 입증을 해봐야 될 거고, 두 번째, 설사 몇 번의 접대가 있었다 하더라도 과연 당시 이준석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아이카이스트로 오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었는가? 세 번째는 이 대표가 정말로 그 친한 형님처럼 모시는 국회의원에게 얘기를 하고 그게 박 전 대통령을 움직이게 할 정도의 인과관계의 그 접대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가? 사실 따져볼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앞에 부분에 있어서 즉 접대와 관련된 부분은 이미 거의 그 윤리위 자체에서 사실 각하 비슷하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그 상황보다는 어쨌든 무마하려고 했던 품위를 말하자면 그 대표로서의 말하자면 정무실장을 통해서 그런 일을 했다는 데 대한 지금 그런 포커싱이고, 다만 지금 현재 터져 나오고 있는 정보 자체는 그 자체는 전체 윤리위의 말하자면 이 두 번째 즉 어떤 그 상황을 훨씬 더 그 심각하게 만드는 영향을 줄 것이다. 아, 이 같은 진술들은 예. 경찰 수사 상황은 뭐 앞에 것을 지금 성접대 각 자체를 가지고 논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이러한 논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수사되고 있다는 상황 자체는 이준석 대표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많고, 어쨌든 그러나 7월 7일 날 그 자리 자체는 일반적으로는 소명을 듣기 위한 자리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어느 정도 자기 방어를 하느냐를 놓고 그 이후에 그걸 가지고 예. 정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김병대 변호사, 현재 네. 이준석 대표 측의 입장은 무엇과 관련된 입장을 제가 묻고 싶냐면,
김철근 실장, 이 대표의 측근이 내려가잖아요. 만나잖아요. 7억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각서를 쓰잖아요. 그것과 관련돼서 이 대표의 입장은 뭡니까? 알거나 지시하거나 한 행위가 없었다라는 입장입니까? 그러니까 증거인멸에 관련된 문제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 각서 속에 있는 서명이 좀 명확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중심으로 지난 윤리위원회가 열렸을 때 김철근 실장이 현장에서 서명 절차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개입한 게 없다고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 그렇군요. 예,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일단은 첫 번째, 성접대를 받은 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일들을 무마시킬 일도 없는 것이 이준석 대표 측의 입장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겠죠. 근데 이게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순간 훨씬 더 크게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고, 특히 중간에 연결이 돼 있고 접대를 했다고 하는 김성진 씨가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또 많은 얘기들을 쏟아내다 보니 이게 이제 수사 상황에서의 진실 공방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명백한 것 중에 하나는 대통령 선거 기간에 왜 당대표의 실질적인 비서실 실장처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김철근 정무실장이 그곳을 찾아가서 여기에 뭔가 증거를 인멸하는 듯 각서까지 써주고 왔는가에 대해서는 명쾌한 해명이 잘 이루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당의 국민의힘의 현재를 바라보게 됐을 때 명예를 실추하거나 크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소지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끊고 매듭 짓고 넘어가야 됩니다만은 아직까지 이준석 대표는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뚜렷하게 사과하거나 송구함을 비추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내 갈등들이 조금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7월 7일까지 며칠이 남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 일이 더 거듭 심화되고 가고 있는 측면으로 보이는 거라 이준석 대표가 조금 더 명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는지에 대한 입장이 나와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